자, 그 다음에 21번 보면, 21번, 202페이지 21번 보면, 공의에 대해서 틀린 거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요거, 요거. 틀린 것, 고 21번에 4번인데, 몇 번? 21번에 4번 틀렸는데, 여러분 요거, 갑월변, 요거 조심한다.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응? 예를 들면, 요, 친구 3명이서 돈을 모아서 이 부동산을 사면서, 됐습니까? 야, 절대로 우리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자? 같이 가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지분 이전하지 말자 하는 지분 이전 금지 특약 해놨다고. 무슨 이전 금지? 지분 이전 금지 특약 해놨다, 이게? 했는데, 만약에 이 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지분을 다른, 정에게 지분 이전했다, 이게?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단지 갑은 을과 병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무슨 자? 배신자. 하고, 근데 이 지분 이전 하지 말자 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등기법에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근데 여러분 요거. 갑을병. 불안하지 말자 하는 특약은 요거는 지분. 지분 이전 금지 특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지만 뭐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근데 요거는 분할 금지 특약. 금지 특약 유효고 몇 년 이내? 5년 이내? 요거는 뭐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다시 지분 이전 금지 특약, 분할 금지 특약 그대로 뭐하다? 유효인데 요거는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고 만약에 그냥 이전했다 친구들 사이에 무슨 자?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분할 금지 특약은 유효한데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양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치? 꼭 기억한다고. 그래서 지분 금지 특약인지 분할 금지 특약인지 두 개 구분해야 된다. 그것만 잘하면 되고, 그지? 자, 그 다음 22번 갑니다. 갑과 을은 A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땅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2분의 1을 보다 조금 많아야 과반수다. 그럼 2분의 1만 가지고 자기 혼자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틀린 거 찾는데, 기억. 제3자 병이 A 토지를 불법 점거한 때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병에 대해서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OX, X. 핵심 단어 찾아라. 손해배상. 손해배상 하는데 전부라는, 아까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세 개는 무슨 부가 오면 안 된다? 전부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갑이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정리했다면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의 무슨 행위? 처분 행위. 오. 그 다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제3자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이 차임 2기 이상 연체하면 갑은 단독으로 있다 없다? 없다. 왜? 과반수가 돼야 해제할 수 있거든. 땅 2분의 1만 가지고는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리얼. 갑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일 그 특정 부분이 면적이 갑의 지분 비율에 상당한 면적에 해당하는 때, 을은 전혀 A 토지를 사용 수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 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라.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항상 계속 나오잖아, 이게. 만약에 갑이 2분의 1인데,
여러분 그죠?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공자의 뭐를 얻어야 써? 동의어. 근데 동의 없이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든 안 그럼 자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절반을 배타적으로 써도 절반을 배타적으로 써도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본다. 가반수가 아닌 이상 뭐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상하는 부분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써도 무슨 탈로 본다? 침탈. 요거 함정이다. 자기 지분에 상하는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쓰면은 윗반이 아니다 하면 OX? X. 그래도 무슨 탈이다? 침탈.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러면 하면은 쓰는 경우는 어쨌든 을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갑은 을에게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도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미음 간만이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과 뭐 리얼 이렇게 한다. 그 다음 23번 갑니다. 1번 2번 쉬운 단어고 그지? 자 넘어갑니다. 3번 여러분 거죠. 자, 항상 이 판례거든. 핵심 단어. 본질적 부분을 침해. 그거 있지, 그지? 무슨 적?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매수인에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무슨 적? 본질적 부분을 침해. 그게 핵심이다.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다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간단하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판례거든. 판례는 그럼 여러분 그죠? 저도 모든 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질문 가져오잖아요. 그 보면은 항상 그게 뭐가 있냐면은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 판례는. 그래서 판례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걸 가지고 안에 근거. 저번에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여러분은 문제를 푸는 수사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24번 틀린 것 가는데. 여러분 아까 요거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든 배타적 점유는 무슨 탈로 본다? 침탈. 그게 지금 24번에 틀린 거 4번 2분의 1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지분자와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돌려달라는 얼마만큼? 전부 무조건.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딱 2분의 1이면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핵심 단어 딱 2분의 1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의 공유자 중 줄치고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하고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다다.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맞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 맞잖아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그 지문에다가 맞춰라고. 그러면 그 비슷한 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꼭 기억해야 되죠? 자,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하면 뭐라는 단어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지분 이전 특정 부분을 매수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그지? 틀린 거 여러분 그죠?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여러분 자 요거 한 필지인데 냇물을 왼쪽 값 오른쪽 을 사고 근데 2분의 1씩 해놨잖아 그지? 그럼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다? 별도지만 여러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유로 본다. 제3자의 관계에서는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치거든. 그러면 갑은 원래는 갑은 왼쪽 오른쪽은 을인데 갑의 특정과 관계없는 을의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한다 말이.
그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집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러면 자기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하더라도 갑은 제3자에게 무슨 부 돌려달라? 전부. 못 돌려주면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 만큼. 이렇게. 그래서 구분 소유 공유. 자, 3번 가는데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그러면 을의 부분을 방해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무슨 부 돌려달라? 전부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따고 방해 배제에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만큼 지분 만큼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짱 중요. 5번 짱 잘 된다. 5번은 여러분 만약에 요 왼 구분해 가지고 왼쪽은 갑 오른쪽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하면 동일한 걸로 본다. 을의 특정 부분에 을이 신축하면 역시 동일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지분 이전하면은 갑과 을은 각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근데, 자, 갑, 을인데,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의 특정 부분에 을이 신축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법정 지상권 될 수 없다. 5번은, 갑은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면 이거 뭐 같은 거로 보는 거지. 자신의 특정 부분에. 누구의 특정 부분에?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면 뭐,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누구 토지에 건물 지었다? 자기 토지에. 이렇게 본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26번. 틀린 것. 2번 가는데, 분할하였으나, 아니, 분할 합의하였으나,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행 나와야 된다. 분할 합의하였으나, 이에 이전 등기 협조하지 않으면 분할 소 나오면 안 되고, 뭐, 이행의 소 나와야 된다. 뭐의 소? 이행의 소. 어디 끝노? 분할 합의하였으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행 청구가 나와야지. 분할 청구 분할의 소 나오면 OX X.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그럼 1번은 26번에 1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나오면 뭐 분할 청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하면 무슨 청구? 분할 청구.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27번 갑니다. 틀린 것. 4번 가는데, 여러분, 임차인이 정축하고, 자, 임차인이 정축, 무슨 차인이 정축? 임차인이 정축, 그 다음 뭐,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독립성이 있더라도 그게 핵심 단어다.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단어는 무슨 성이 있더라도 독립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 문제의 지문을 가지고 답해야 된다. 알고 있는 첫째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알고 있는 지문을 가지고 뭐 한다? 답한다 하는 거. 그래서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그죠? 1번은 28번에 1번인데 여러분들 그죠? 28번에 몇 번? 1번. 이거 등기법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거 등기법 민법. 자, 이거 3분의 1씩 공유다. 뭐다? 공유다. 보존등기 어떻게 해야 되노? 반드시 됐습니까? 전원의 명의 다시 보존등기는 반드시 누구 명의? 전원의 명의 어느 거? 갑, 을, 병 이름으로 기재되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갑이 신청해도 누구? 갑을병 이름으로 등기돼야 되고 갑을병 명의로 전원이 신청하든 1인이 신청하든 신청은 누가 해도 관계없다. 다시 몇인이 신청하든 1인이 신청하든 전원이 신청하든 신청은 뭐 1인이 해도 되고 전원이 해도 되지만 명의는 반드시 누구 명의? 전원의 명의. 합의도 마찬가지다. 합의도 1인이 신청하든 전원이 신청하든 누구? 전원의 명의가 돼야지 1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유효무효? 무효. 꼭 보존등기는 보존등기에서 그렇다. 무슨 등기에서 그렇다? 보존등기. 그럼 거기에 핵심, 그러면 여러분 28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보존등기지. 공동소유에서 보존등기는 반드시 누구 명의로 해야 된다?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이게. 근데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 하면은 유효무효? 무효. 보존등기일 때 그렇다. 무슨 등기일 때 그렇다? 보존등기일 때는 반드시 누구 명의로 해야 된다? 전원의 명의로 해야 된다. 그 다음 3번으로 간다. 3번 해설을 한번 해봐라. 28번에 3번 간단하게 배운 거 가지고 해라. 상속 없다. 뭐 없고? 상속. 자, 세 명이 합의였다. 한 명 죽었다. 이름만 뺀다. 뭐만 뺀다? 이름만 뺀다. 그럼 세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노? 두 명. 합의에서는 무조건 변경 등기 이렇게 한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합의에서는 여러분 이전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등기법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합의가 나오면 무조건 지분 이전에도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죽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무조건 이름만 뺀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의로 기속하는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2번. 3번 그지? 자, 그럼 4번 갑니다. 4번은 핵심 단어. 포기. 포기 줄 땡겨서 넣자. 법률행위.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알잖아요. 그렇게 푸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만약에 조합이 해산하면은 합의는 종료하면서 이제 공유물 분할에 따라서 분할한다. 그래서 조합은 해산하기 전에는 아까 뭐 없다? 분할 없다. 했다. 뭐 없다? 분할 없다. 그런 것. 자, 그 다음에 29번. 갑을병인데 갑은 2분의 1입니다. 누구도 갑한수가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다. 갑도 하려면은 누가? 을과 병과 함께 해야지. 갑 자기 혼자서 못한다. 여러분 갑한수가 되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갑한수가 아니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서 틀린 거. 여러분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임대하려고 해도 무슨 수가 돼야 되노? 임대하려고 해도 무슨 수? 과반수인데 갑은 단독으로 임대했다. 됐습니까? 단독으로 임대했으나 그 차임은 지분 범위 내에서 취득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고 자 단독으로 임대했다. 무슨 반이다? 윗반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하면 OX? X. 단독으로 하려면 무슨 수가 돼야 된다 빨리? 과반수 그지? 자 그 다음 30번으로 갑니다. 부합 잘못된 거 여러분 그 다음에 틀린 건 3번인데 30번에 틀린 건 3번인데 2번으로 간다. 자 어디 끊어? 끊어라 빨리. 길 때는 끊어야지. 주어
첫째 줄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는 줄치면 석권고 2번 지금 보고 있다. 무슨 건물에?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 여부는 다시 고개 들고 자 기존 건물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따지노? 독립성.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또고 별도고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하고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은 부합 여부는 정축 여부의 기존 건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 명에서 어디에 줄치노? 독립성 여부 및 정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를 모양해서 종합해서 그래서 독립성도 있고 넉자 우리 구분 소유할 때 구분 소유 의사 또는 구분 행위가 있으면 무슨 또 별도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2번 맞고 3번 갑니다. 3번은 여러분 그 중에 3번은 건물의 구조와 형태와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러고 또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 형태와 건축허가 내용의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못된 경우 축조된 경우는 건물 소유권은 원시 취득사유는 양도인이 아니고 누구? 양수인. 자 여러분 이 판례인데 원래 이게 좀 어려운 거고 원래는 여러분 자 칠판 한번 보는데 여러분 원시 취득자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럼 이거 뭐 할 때 나오냐면은 갑이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그지? 부도가 나가지고 누가 을이 승계해가지고 완공했다 누가 원시 취득자냐 하면 누구? 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갑이 어느 정도 지었고 갑이 부도가 나가지고 을이 완성했다 기초공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완공돼가지고 했을 때는 그럼 갑이 원시 취득자냐 을이 원시 취득자냐 하는데 원래는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하면은 판례가 세 개 벽 기둥 지붕 금방 말해도 기초공사한 상태에서 부도 나가지고 을이 완공했다 누가 벽 기둥 지붕 완공했다는 거고 을이지 에? 응?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갑이 일부만 완공했다고. 핵심 단어.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루고. 무슨 소유 객체? 구분 소유 객체. 요거 일부만. 하고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위완성 건물을 건축도로부터 양수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어디에다 줄치노? 구조와 형태 등의 건축허가 내용을 사회통념 동일하도 인정되고 축조한 경우 누가? 양수인이 축조했다고 일부가 완성되는데 뒤에 어느 정도 판례인데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끊고 그 구조와 형태 허가 내용의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 누가 축조했습니까? 양수인이 그래서 누가 원시 취득자다? 양수 그러니까 판례는 항상 그 안에 그 핵심적인 단어를 준다 누가 아까 저 그 구조와 형태의 사회통념상 동일하도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은 누구? 빨리 양수인이지. 일부를 완공한 거는 누가 완공했지만 양도인이 했지만 이전 받아가지고 맨 끝에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 내용의 사회통념 동일하고 인정될 정도로 건축을 축조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구? 양수인. 이건 좀 어려운 거고 일반적인 거는 아까 뭐 누구냐면은 뭐 벽, 기둥, 지붕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안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갑니다. 31번 첨부. 3번 가는데 3번 여러분 임차인이 천장에다가 석재와 합판을 갖다 붙였습니다. 자, 3번 임차인이 천장에 부착했습니다. 누가 소유합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빨리.
임차인이 소유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노? 독립성. 그럼 이건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빨리 임대인 이렇게 한다. 무슨 대인? 임대인. 다시 임차인이 갖다 붙여가지고 임차인이 소유하려면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내는 거 임차인이 권한에서 갖다 붙이고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이 소유하는 거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조명시설. 독립성이 있다 없다 하면 뭘 가지고 판단하냐 하면은 다시 이사 갈 때 떼을 수 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시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떼더라도 다른 데 가서 갖다 붙일 수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그럼 대표적으로 잘 내는 게 아까 뭐 조명시설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고 베란다 임차인이 설치했다. 무슨 다? 베란다 임차인이 설치했다. 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런 거는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여기도 내부복 또는 천장에 석재와 합판 이런 거는 누가 독립성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소유한다? 임대인 이렇게 한다. 그런 항상 원칙 가지고 푸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건? 지상권 갑니다. 무슨 건?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은 가면은 뭐 가지고 내냐면은 지상권 일반. 무슨 건 일반? 지상권 일반. 그게? 무슨 건 일반? 지상권 일반. 여러분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누가 어리 빌려서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지상권자지, 그지? 그럼 일반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는 지상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이제 만약 어리 건물 지었다. 그럼 어른 건물의 소유,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지상권자지. 그럼 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다. 그러면 소유권은 병은 소유자, 어른 무슨 권자, 지상권자.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 또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뭐가 있으면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런 거 그지? 그래서 뭐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 그런 거 가지고 내거든. 그 다음에 또 기간이 만료됐을 때 됐습니까?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비워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지상권자가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했는데 그럼 투한 자본을 해소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갱신 청구권 말 그대로 청구권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선택할 수 있다.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거. 이건 무슨 권? 형성권.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럼 또 수거하면 설정자도 파세요 할 수 있다. 물건은 두 개, 임대차는 한 개. 그거 사세요 파세요 그거 하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 최단기간.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그지? 30년, 15년, 5년 이상. 그럼 영구 무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최단기간 강행규정. 그럼 치료. 이런 거 제목 치료. 요소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또다? 별도. 채권. 대항하려면 뭐야? 등기. 그러면 치료 약정에도 등기 안 했다. 오직 누구한테만? 당사자. 이런 거. 핵심적인 단어 가지고. 치료 몇 년 연체 하면 위반? 2년.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연체? 2년. 앞 사람과 합산하여 2년, 도합 2년, OXX. 그치? 그런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나오는 거지. 뭐 시험 문제 나왔다 이 법정지상권 나오는 거. 여러분 법정지상권 나오면 서비스다 이거. 법정지상권은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법정지상권 뭘 가지고 낸다? 뭘 가지고 내노? 유형을 가지고 낸다. 유형. 뭐를 가지고 낸다? 유형.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유형하고 옛날에 그 여러분 그제 옛날 프린트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지? 뭐 유형하고 유형 몇 개? 8개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권자가? 법정지상권자가 무슨 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지상권 등기 없이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요거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요거 몇 개? 다섯 개 요거 가지고 내는 거지 그럼 여러분 유형에서 잘 내는 거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럼 늘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문제 자체만 가지고 풀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대로 안 논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유형은 유형에서 잘 내는 거는 여기서 또 잘 내는 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그럼 자, 유형에서 1,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무슨 축? 신축. 결론.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지.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다르면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그럼 두 번째. 잘 나오는 거.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 후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뭐하고 멸실하고 새로 뭐 신축 여러분 건물을 멸실하고 하면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일로 가는 거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기억해야 된다 이거 세 번째 환지 처분 판매권 행사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읽어갖고 이해 개뿔이다. 항상 문제는 이해 아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해해서 문제 개뿔이다. 이해 없다. 이해는 이미 언제 끝났다. 1월, 2월, 3월, 4월 끝났다. 2월, 1월, 3월 끝나고 1월, 2월, 3월 공부한 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다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막 해갖고 뭐 막 6월달이나 7월달부터 공부한 사람은 이해해가지고 푼다 개뿔이다 문제 이해해가지고 푸는 거 아니다 절대로 배운 거 가지고 푸는 거지 배운 거 가지고 가르쳐줬잖아 다 공유 토지에 다른 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 후 두 개 나와 있는데 두 부류 항상 두 부류잖아 아까 이전 하면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분할로 달라졌다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이고 간단하게 그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매수. 요거 잘 내지.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몇 번 등기? 빨리, 몇 번 등기? 몇 번 등기?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만 등기? 한 번만 등기 하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매수 후 토지만 등기 나오면은 몇 번 등기 빨리 두 번 이걸 일명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 서비스지 딱 보자마자 나중에 난 뒤에 푸는다 이게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읽어갖고 법정지상권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 값을 구분 소유적 공유 자기의 특정 부분에 값이 신축 을의 특정 부분에 업이 신축 해가지고 지분 이전
지분 이전, 뭐 지분의 저당권 설정 해가지고 실행 하면 무슨 지상권 된다? 법정지상권. 그래서 요거는 구분소에서는 자기 특정분의 신축해야 된다. 타인의 특정분의 신축하면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이런 거지 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그 다음에 뭐 신축 이런 말로 아까 앞에 1번 했잖아. 1번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승낙을 얻어 신축. 그럼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항상 모든 게 이 전부 다 판례거든.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인데, 판례는 딱 305조 366조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후 달라지면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달라지면 366조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판례인데, 판례는 항상 핵심적인 단어 주고 핵심적인 단어 그대로 나온다고. 선생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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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안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여덟 번째, 동일 소유의 등기가 무효임이 판명되어서 됐습니까? 등기가 어느 하나가 무효임이 밝혀져.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은 무슨 지상권 됩니까? 법정지상권이죠. 그럼 동일한 등기가 어느 하나가 무효임이 밝혀져 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로 가는 거지 뭐. 이거 말고 많다. 이거 만드는 거지 선생이. 이런 거 가지고 낸다고. 자 간다. 지상권. 자 지상권 갑니다. 자, 1번 가는데 틀린 거. 1번 다 보겠습니다. 조금 중요하니까, 그지?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자유롭다.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지상권은 기간 안 정하면 최단기간.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그럼, 설정 당시에 구조와 종류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이렇죠. 그래서 1번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간 안 정하면 최단기간, 구조와 종류를 알 수 있으면 최단기간, 구조와 종류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이렇게 하는 거지. 1번 중요한 지문이죠. 그지? 그 다음에 원래는 여러분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이상이고 연구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존 건물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사용 목적으로. 자, 건물이 있는 상큼 기존 건물을 목적으로 됐습니까? 지상권. 그러면 토지 임대차를, 이미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어져 있다마에 토지 임대차를 지상권으로 바뀌는 경우는 최단기간 30년, 15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럼 기존 건물 사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하면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지금 됐습니까? 네. 자, 3번 갑니다. 여러분, 지상권자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직접 지배, 직접 사용하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빨리 지상권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건 필요비입니다. 무슨 비? 필요비, 청구 있다, OX, X.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무슨 반, 윗반, 소멸 청구. 그 다음, 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 지료 증감, 체납 효과에 관한 규정은 뭐, 거의 지상권은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 그 다음, 2번 갑니다. 지상권과 임차권. 옳은 것, 옳은 거니까 다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과 임차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 지상권과 임차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무슨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 1번은 여러분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지만 여러분 임대차는 꼭 토지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는 임차권은 임대인, 그럼 임차권은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 임대인은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하는 거. 다시, 그럼 1번에서 핵심 단어는 임대인은 무슨 자일 필요는 없다?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지만 임차권은 누구? 임대인이라는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1번 다르다, 조심해야 되고, 2번 여러분 임대차는 기간 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나갑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된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1월이지만 지상권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아까 무슨 기간? 최단기간. 무슨 기간? 최단기간.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잘 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임대인은 3번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사용 적합한 상태의 의무를 뭐한다? 부담합니다. 누구는 부담합니까? 임대인은 부담한다. 무슨 대인은 부담한다? 임대인은 부담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지상권과 달리 임차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 게 무슨 칙? 원칙이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당연히 양, 여러분 등기된 임차인일지라도, 다시 뭐? 등기된 임차인일지라도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양도 못한다. 조심해야 된다. 다시 등기된 임차권도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 그럼 등기된 거는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지 등기됐다고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조심해야 된다 이거. 대항력을 있는 토지 임차인은 다른 말로 등기된 임차인도 양도하려면 뭐 해야지?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 다음 5번 맞다. 핵심 단어 찾아라. 비용. 비용은 무조건 임의 규정 100%. 비용 특약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틀린 것 3번으로 가는데 3번에 3번. 여러분 일반 법정지상권은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되지만 처분 동그라미 해야지. 무슨 분? 처분 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조심. 또. 법정지상권자입니다. 갑 을인데 을이 법정지상권인데 요 법정지상권 이전하려면은 이전은 반드시 이전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등기.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 이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뭐 해야 된다? 등기.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법정지상권 건물을 경락받았다. 소유권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요거 꼭 조심해야 된다. 예? 일반 보통에서는 법정지상권은 이전 등기 없이는 절대로 이전 안 한다. 일반 지상권도 마찬가지다. 일반 지상권도
이전 등기 없이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무승낙받은 경우, 경락받은 경우는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경락인이 취득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됐습니까? 예. 오늘 중요 요거 하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분 이전 아니야 지분의 저당권 설정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런데 공유물의 저당권 설정하려면 전원의 뭐 동의 아까 했잖아요. 그런 것들 기억한다. 특이한 거 그지?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가는데. 1번 뭐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3번 한번 보면 4번은 꼭 기억해줘. 수목원 9번 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지? 아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5번 어디다 동그라미 토지 일부 무슨 일부? 토지 일부는 용익 O 저당권 X 그지? 무슨 일부? 토지 일부. 다시 무슨 일부? 토지 일부. 지상권 없다가 아니고 뭐 있고. 무슨 건 없다? 저당권 없다. 무슨 건 없다? 저당권 없다. 그래서 5번 지상권 목적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치? 저당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옳은 거. 옳은 거니까 다 봅니다. 1번 짱 중요. 지상권의 처분 금지 특약은 지상권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자 그럼 여기서는 1번은 지금 국어인데 또 요 지상권의 처분 금지할 수 없다. 강행규정.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그 처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 못한다. 무슨 특약 못한다? 금지 특약 못한다. 지상권의 처분은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적이다? 절대. 그래서 어떤 지상권은 임의로 무수롭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자 아까 존속기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기간 정하지 않았다 무수롭게 자유롭게 되지만 이런 지상권은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다 최단기간 또는 15년 무슨 기간? 최단기간 또는 몇 년? 15년 만료 후 만료 동그라미 무슨 존 현존 하면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앞 지상권 동일한 지상권 설정한 거로 본다. OX, X. 무슨 청구? 계약 갱신 청구에 의해서 갱신. 무슨 청구? 계약 갱신 청구에서 갱신. 하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은 물론 설정자도 사세요, 파세요. 몇 개 있다? 두 개. 그래서 4번 정답. 5번. 존속기간 만료 지상권은 부속물 매수가 아니고 지상물 매수.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5번 요런 거는 조금 그저 어려운 듯 하면서 요 중개사 스타일 요런 식으로 잘 낸다 요즘. 그 다음 6번 갑니다. 틀린 것. 2번 아까 연구 뭐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이상이고 연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6번에 틀린 건 몇 번? 2번. 연구 존속 기간을 연구 무한 줄치고 무슨다 있다. 그다음에 3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는 법정 지상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이전. 그 외에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이든 이전 등기 없이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는데 그 6번에 4번 보면 계약갱신은 만료, 현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 무슨요? 만료하고 현존해야만 사세, 아, 계약갱신합시다. 그럼 만료에도 지상물이 무순존하지 않으면 거꾸로 현존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된다. 현존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난다. 계약갱신 청구는 없다. 현존하지 않으면 계약갱신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이냐. 그래서 그 4번 무순존, 현존.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번 틀린 것인데, 여러분 몇 년 연체해야 된다? 2년인데 여기 자 틀린 거 4번인데 앞사람이 1년, 뒤에 사람이 1년 합쳐서 합계해서 2년 OX, X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인데 앞사람이 몇 년? 1년 뒤사람이 몇 년? 1년 합계가 2년 하면 소멸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2번으로 가서,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 2번은 2년 연체인데 됐습니까? 연속에서 2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2년에 지금 밀려있는 게 얼마 밀려있다? 2년분.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분? 2년분.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은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는데, 지상권은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지상권 거의 대부분 강행규정인데 유일하게 임의규정인 거 비용. 5번. 5번은 핵심 단어 뭐? 비용.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문제 푼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법정지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없는 것, 아마 아까 뭐 환환,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다시 뭐 환지처분. 자 여러분 고개 들고,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305조,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 몇 조? 366조. 그 민법은 딱 두 개. 그 외에 전세권 저당권 빼고 달라지면은, 동일했다가 달라지면 전부 다 무슨 법? 관습법인데, 아까 했죠?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10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